현재 시각이 오전 1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해머맨 함대 방어 남은 시간이 37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해머맨 함대 방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방어타워를 종류별로 하나씩만 배치해서 한번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마이크로웨이버랑 파이어팟이 있으면 왠지 이게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과연 몇 단계까지 방어가 가능할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도 요렇게 하나씩만 배치해놨어요. 1단계는 라이플 주카 워리어 헤비. 1단계 정도는 무난하게 맞겠죠? 파이어팟 하나만 있어도 아마 1단계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상황에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버랑 파이어팟 위치는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일단 파이어팟이 앞에 있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여서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상황을 봐서 마이크로웨이버가 앞으로 나오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단계는 가볍게 성공. 2단계는 라이플 워리어. 아, 요거는 마이크로웨이버만 있어도 막을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방어타워는 하나씩 있는데 이거는 파이어팟이랑 마이크로웨이버 둘이 다 하겠네. 파이어팟 혼자 다 하겠네. 포격이 근데 여기로 떨어지네요. 뒤쪽에 이런 애들한테 떨어져야 되는데 포격이 날아오는 거는 상황을 봐서 좀 뒤로 뺄게요. 다른 애들이랑 조금 바꿀게요. 여기 있는 애들은 포격 데미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일반 지뢰 하나 밟아주고. 지금 얘네가 전부 증폭기 효과 받고 있거든요. 네, 전부 증폭기 범위 안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강력합니다, 상당히. 자, 2단계도 가볍게 성공. 3단계는 척탄 메딕 라이플. 척탄이 조금 불안한데 제가 요거 파이어팟을 앞에 놓은 이유가 척탄 때문이거든요. 자, 척탄 사거리 닿죠? 네, 척탄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버는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척탄이 이렇게 오면은 방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상 적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걸 좀 앞으로 배치해놨어요, 파이어팟을. 두 번째는 올라이플이네요, 올라이플. 야, 런처 하나밖에 없는데도 엄청 세네요. 그리고 라이플은 파이어팟에 원래 약하니까 연기처럼 사라지죠, 연기처럼.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리고 일부 앞으로 오더라도 마이크로웨이버 사거리, 사거리 안 되네? 아, 마이크로웨이버 사거리 너무 짧다, 너무. 그래도 파이어팟이랑 런처, 쇽런처 세 개가 큰 활약을 해서 3단계도 성공. 4단계는 라이플 워리어. 아, 이거는 위치 잠깐 바꿀게요. 마이크로웨이버가 너무 하는 게 없어서 이번에는 마이크로웨이버를 조금 앞에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크로웨이버가 앞에 있습니다. 포격 뒤로 잘 빠졌죠. 자, 마이크로웨이버 혼자 다 막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워리어 라이플이면 증폭기 효과 받고 있거든요. 그냥 뭐 이베치가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척탄만 안 오면 요렇게 배치해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냥 오다 다 죽죠. 아, 마이크로웨이버가 진짜 세요.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지금 증폭기 효과까지 받아서 진짜 엄청 강력해요. 자, 세 번째도 올라이플. 아, 요건 진짜 완전 밥이네요, 밥. 마이크로웨이브 밥이죠, 이거는. 가까이 오지를 못하네, 아예. 오지를 못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성공. 정말 쉽죠? 5단계는 라이플 척탄 화탱 주카. 아, 요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는 파이어팟을 앞에다 뺐어요. 자, 포격 뒤로 잘 빠졌고. 자, 파이어팟 오케이, 척탄에 쇽 잘 들어갔고요. 오, 좋아 좋아. 데미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데미지 받으면 안 돼요. 안돼, 척탄 안돼, 척탄. 척탄 아, 척탄들. 아, 척탄이 문제인데. 아, 화탱. 아, 화탱을 잡을 게 없구나 이러면. 괜찮아. 아, 안돼, 주카 너무 아프다. 파이어팟, 그렇지, 파이어팟. 척탄까지, 파이어팟 터지고. 포격 날라온 것 같은데. 이거 뚫리냐, 여기서? 아, 이게 지금, 척탄 때문에 지금 그래요, 이게.
척탄에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었어. 척탄에. 아, 아 이거 뚫렸네요. 이렇게 쉽게 뚫리면 안 되는데. 얘도 한 5단계 정도까지는 막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뚫려버렸어요. 아 요거는 다시 한번 갈게요. 리플레이를 보니까 유닛들이 현재 위치에서 약간 우측으로 계속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어 라인을 우측으로 조금 옮기겠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막을 거예요. 내리자마자 죽기 때문에 요렇게 해놓으면 파이어팟 사거리가 닿죠. 척탄병도 사거리 닿거든요. 이러면 파이어팟이 척탄병까지 녹여... 어 빨리 녹여야 돼 빨리. 어 안돼 척탄 데미지 누적 데미지 들어가면 안돼. 아 이거 척탄 데미지가 꽤 들어간... 어 사거리 약간 벗어났어. 아 요거는 이러면 안되는데. 오케이 괜찮죠. 아 화탱이 어그로 다 끌었어. 아 화탱 어그로 기가 막혔다. 이거는 그래도 주카다 잡아주고. 오케이 주카다 잡았으면은 주카다 잡았으면 할만해요. 주카만 다 잡으면 아직 괜찮아요. 자 라이플들은 마이크로웨이버가 다 죽이고. 아 주카 야 주카들 죽여야 돼 주카. 아 어 이거 아슬아슬한데. 보니까 강화대포 쪽에 포격도 한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포탄 한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지금 숫자가 어 이거 막 야 이거 아슬아슬한데. 오케이 주카 다 죽고. 아 막았네요. 요정도면 막았어요. 척탄이 데미지가 그러니까 공격이 잘 안 꽂히기 때문에 방어 성공했죠. 자 5단계까지 성공했습니다. 6단계는 워리어 헤비 라이플 척탄 메딕 탱크.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는 유닛 조합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리고 탱크도 좀 많아 보였거든요. 탱크가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탱크를 잡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요. 자 일단 헤비 워리어들은 마이크로웨이버랑 파이어팟 해서 가볍게 정리가 되죠. 어 데미지가 근데 조금 누적되긴 하네요. 아 척탄 왔어 척탄. 아 포격 들어왔네. 아 요거는 포격 들어왔으니까 뚫리면 한 번 더 해야죠. 이거는 포격 안 들어온 기관포랑 바꿔야죠. 아 근데 요거 포격 안 들어왔으면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 척탄을 잡을 수가 없구나. 일단은 너무 좀 쉽게 뚫렸어요. 근데 아 이건 좀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아 탱크 9대 오네요. 탱크 9대면은 이거 못 막아요. 강화대포가 하나밖에 없고 대포랑 강화대포가 하나밖에 없는 지금 방어타워 조합이라서 이거는 탱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6단계는 건너뛰고 7단계로 갈게요. 6단계는 방금 포격이 날아온 기관포 위치 바꿔봤자 그냥 바로 또 뚫릴 것 같거든요. 자, 포격이 날아온 기관포를 아까 포격 안 날라온 애랑 바꿔봤거든요. 자, 일단 요거 한 번 더 해보고. 잘 잡죠 준대 진짜. 워리어들. 아 여기가 살짝 벗어나네 헤비들이. 그쵸. 아 마이크로웨이버 사거리가 조금 아쉽다. 오케이. 아 또 이번에 이쪽이네. 척탄이 파이어팟 사거리 안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아 헤비들이 어그로 다 끌어버리네. 아, 요건 안돼요. 요거는 만약 요걸 막았다고 해도 뭐 다음에 오는 이 공격까지 막았다고 해도 파이어팟이 문제는 이 다음에 오는 탱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파이어팟이 정말 강력하고 위력이 정말 강력한 건 맞는데 탱크에는 또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아 요거는 그렇죠. 탱크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6단계는 방어타워 정상 배치해서 방어하고 7단계로 건너뛸게요. 6단계가 이렇게 어려우면 7단계는 또 쉬울 수가 있거든요. 자 방어타워 정상 배치해두면 어우 야야야 쇼기랑 크리터 뭐냐. 아 이거 좋지 않은데. 일단 조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오면은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6, 7단계 정도에서 이렇게 조합이 다양하게 오면은 진짜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야 포격은 또 뭐냐.
아, 기관포 쪽에 포격 들어. 와, 포격 3개 들어왔네, 로켓포만. 자, 그래도 아까 내리는 위치 봐서 파이어팟을 내리는 쪽에 바로 배치해놨고요. 야, 석탄까지 잡아야 돼, 석탄. 그치, 석탄 녹여주고. 와, 포격이 근데 너무 아프다. 오케이, 좋죠. 이렇게 되면은 막을 수 있어요. 이러면은 강화대포가 아직 거의 쌩쌩하게 다 살아있기 때문에 탱크 공격도 막을 수가 있죠. 강화대포가 있어야지 탱크는 어느정도 방어가 되거든요. 일반 대포도 뭐 있으면 좋긴 한데 탱크가 한 6-7단계 오는 애들은 석상효과를 그래도 꽤 받기 때문에 대포로 잡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근데 강화대포가 있으면 막기 쉬워요. 자, 파이어팟도 있고 거의 안 부셔졌죠. 포격이 부서진 거 제외하면은 6단계 정말 쉽게 막은 거죠. 근데 이 정도면 배치를 잘해서 그래요. 아까 유닛이 내리는 위치를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파이어팟이랑 마이크로웨이버를 배치해놔서 조금 쉽게 방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7단계는 다시 종류별로 방어타워 하나씩만 놓고 가도록 할게요. 7단계는 주카 워리어 라이플 헤비 될 것 같은데요. 조합이 주카가 먼저면 파이어팟이 다... 근데 주카 위치가... 야, 위치가 안 좋은데? 오, 아우, 좋아. 런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이거 괜찮은데? 워리어들. 오케이, 주카 빨리 잡아야 돼, 주카. 주카 빨리 잡아줘야 돼, 주카. 주카는 한 방도 아프단 말이야. 아, 파이어팟 터졌어, 파이어팟. 오케이, 마이크로웨이버. 아, 근데 주카 사거리가 안 닿거든요, 마이크로웨이버가. 빨리 주카 죽여야 돼, 빨리. 주카 빨리 주카 오케이 주카 잡았고 라이플들 마이크로웨이버 밥이죠. 아 좋네요. 좋습니다. 아주 헤비 라이플 왔는데 헤비도 마이크로웨이버가 보니까 잘 잡아요. 증폭효과 받고 있어가지고 헤비한테도 데미지 잘 들어가요. 근데 이번엔 좀 불안하다. 아 이거 뚫리는 각인데 아 뚫렸어. 아, 이건 뚫렸네요. 이러면 뚫렸죠. 얘네가 마지막이네. 자, 이거는 처음에 왔을 때 파이어팟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잡혔거든요. 그것만 잘 파악하면은, 잘 막아내면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헤비 이거 공격력 부족해가지고 방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겠구나. 데미지 잘 들어가네요. 리플레이를 보니까 처음에 오는 주카한테 받는 데미지가 좀 커요. 그래서 요거를 좀 바꿀게요. 아무래도 화염방사기는 주카보다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방어에 크게 도움이 안되고 그리고 고초탑이 대포보다는 공격속도가 빨라서 주카는 더 잘 잡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뒤쪽으로 날아가는 거는 자 오케이 쇽 제대로 들어갔죠. 근처에 붙는 워리어들은 마이크로웨이버가 태워서 죽이고 안돼 안돼 주카 너무 많이 살았다. 이거 첫 번째보다 더 안 좋네. 처음 했을 때랑 너무 또 처음 했을 때보다 더 안 좋은데요. 주카 지금 몇 개 없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한방 한방이 너무 아픕니다. 주카는 진짜 마이크로웨이브 HP가 너무 빠졌어요. 라이플은 괜찮은데 다음에 오는 헤비랑 라이플 조합이 좀 무섭거든요. 크리터도 날라오네. 여기 쇽런처에 쇽런처 위치도 좀 바꿔줘야겠네요. 이러면 요건 그리고 라인을 살짝 좌측으로 옮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좌측으로 옮기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뚫렸지만 자, 방어타워 라인 좌측으로 조금 옮겼어요. 처음에 오는 주카를 빨리 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보니까 주카가 몇 개 안 살아남아도 얘네가 공격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안 되는데 오케이 와 데미지 별로 안 받았죠. 이렇게 되면 오케이 주카 다 잡았어. 이러면 됐어요. 이러면 막습니다. 이러면 막아요. 워리어들이 파이어팟에 붙어도 뒤에서 마이크로웨이버가 다 죽여주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막았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이번에도 좌측으로 오죠. 라이플드 포격은 뒤로 다 빠지고 여기 포탄 한 발 날라왔나 보네요. 런처에 포탄 한 발 날라왔나 봐요. HP가 빠져있는 게 근데 괜찮아요.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파이어팟이랑 마이크로웨이버 있으면 헤비 라이플 조합도 별로 안 무섭거든요. 어? 뭐야? 포격 날라온 거야? 왜 터졌어? 어? 파이어팟 왜 터졌지? 포탄 날라왔나? 나 마이크로웨이버 HP 높거든요. 지금은 HP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헤비들도 HP 줄어드는 거 금방 줄어들죠. 금방. 야야야. 아, 강화대포가 죽이겠구나. 마무리!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방어타워 하나씩만 배치해서 해몽의 남대 방어하기는 6단계 빼고 1단계에서 5단계 그리고 7단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레벨이 올라가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